아,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다. 아. 자,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팬더르의 예언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입니다. 자, 가도록 하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공방을 전부 다 먹고, 정확히 먹은 다음에 껐죠. 이게 무슨 지옥이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료를 전부 모으고, 아, 우선 동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동료는 정확히 이제 20명이 있고요. 20명 중에서 운영 방식에 따라서 20명을 전부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몇 명을 영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왕이 됐을 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조합에 따라서 뭐 16명, 13명까지 뭐 20명 다 되고요. 근데 찍게 되면은 약간 좀 귀찮은 게 많습니다. 많이 데리고 다니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걸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긴 한데, 싸우기도 하고 사이관리도 해야 되고 정통성 녹아다 보낼 때 순서도 있어요. 번거로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다니면서 싸우지 않는 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0명만 데리고 다닐 거예요. 절반인. 너무 많아도 아이템 맞추고 그럼 귀찮기 때문에 적당한 게 10명인 것 같아요. 10명도 많긴 한데 어차피 내가 이게 발루스처럼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병종 같은 거죠. 그리고 많아봤자 나중 가면 다 약해져요. 약해진다기보다는 기사단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일일이 맞추다가 언제 맞춰? 선술집. 아, 그리고 어제 방종을 하고 제가 목록을 뽑아놨습니다. 누굴 데려와야 되는지. 마우스가 사라졌거든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 야, 5%라도 이렇게 커? 자, 동료 조합을 다 켜놨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진짜. 됐다. 채팅창보다 위에 있어야겠지. 아, 너무 킬 게 많아. 자, 아, 다이에 뭐 저번 9명 조합이랑 이제 반드는 겹치는 거 없이 다른 놈들로 10명. 다이에브, 히치스문드, 레슬리, 카베라, 레살다이런, 율리아, 알렛이, 알리스테어, 안센, 레인경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겹치는 게 없는 게 맞나? 다른 조합이긴 한데 레슬리를 찾았고요. 바로 찾았네. 아, 상인이고 이름은 레슬리입니다. 여기만 남았고요. 생존자며 무협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제 동료들이 해산되었습니다. 어우야. 근데 모든 기술을 빠르게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선택지가 나온 사람들은 레벨이 낮아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자유가 있는 거지. 약간 낮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빨리 탈 수 있고 무역의 효율이 높아요. 진작 데려올걸. 자, 가자. 아, 근데 혹시 한 명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보자. 많게는 3명까지 같이 잡아간 적도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별거 없네요. 레슬리 장비 허접하죠. 기술 지능이 11. 우리 애들 중 한 제 사수 상술 5. 진작에 내려왔어야 했어 이런 애를. 보시면 이제 부대에서 상술이 추가가 되죠. 플러스 2가 됐죠. 총 7이 됐고, 이제부터는 동료들을 좀 키우겠습니다. 우선 동료의 선택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자면, 동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병이 좋아요. 기병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기병은 사실 어택당만 찍어도 세기 때문에 기병이 굉장히 좋은데, 적이죠 얘네. 큰일났다 이거. 일단 파이어즈베인으로 가자. 됐고, 여기 돌고 가자. 위험하네. 파이어즈베인 병사를 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다 이제 해제를 해줍니다. 파이어즈베인 병사를 데려갈 거예요. 기병만 두자. 근데 사실 게임을 이제 기병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플레이 타임을 진행하면서 지겨울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재밌는데 얘네가 그냥 가서 쓸어버리니까 재미도 없고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보병을 다루다 보면 약간 이제 손맛이 있거든요. 내가 얘네를 이제 크게 전장을 크게 보고 전술하는 것보다 병사를 놓고 이제 약간 이제 운동회에서 반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약 그런 느낌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왔다 다이애보 바로 오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손맛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병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안 했을 거거든.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배트맨처럼 이제 부모님이 범죄자한테 살해당했고, 나 이제 뒷골목에서 배트맨은 금수저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얘는 이제 뒷골목에서 싸움질 하면서 살았고요. 전투에 참여를 했고, 이게 이제 수비대를 지원해서 전투에 참여를 했지만 동료들은 전부 전멸했고 난 도망쳤다. 도망친 자신은 이제 탈연병으로 고발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약간 그런 식이죠. 레이븐스턴이 이제 사실상 가장 강한 공수들을 데리고 있는 나라인데 놀도도 빼고요. 놀도도 같은 애들은 비교하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들 중에서 궁병에 특화된 나라죠. 그 나라의 병사였다고 하니까 세지 않을까요? 다이에브 우드센. 뭐 성수비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스펙을 보도록 하죠. 장궁이네요. 장궁은 이제 마리에서 못 쓰는데 그랬나? 그쵸? 장비는 이제 한 손과 방패. 깔끔하네요. 힘 21? 레벨이 20이나 돼요. 저보다 훨씬 높죠? 20이면 이제 1업만 시켜주면은 군단병까지 쉽게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국. 장기님 6이나 돼. 숙련도 230에 굉장히 세네요. 근데 방패 기술이 없는 게좀 거지게 하다. 아무것도. 자, 이제 빨리 이동하면서 더 모으도록 하죠. 오늘 이제 30분 안에 동료를 전부 다 모으게 되면은 공격. 자, 일단 동료를 모으는 거 30분으로 끊어놔야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드를 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파이어즈 베인이 가장 초반, 그러니까 1레벨부터 5레벨 병사들이 가장 센 걸로 기억을 해요. 장비도 그렇고. 나뭐 했냐? 이길 수 있냐? 근데 이게 박랑흑기사가 아마 한두 명일 거예요. 그 한두 명한테 전멸당하지 않을 거지? 다이애브 있는데. 그렇지. 딜 들어가, 딜 들어가, 딜 들어가. 파이어즈 베인은 들어가. 레벨이 낮아도. 나 고민된다. 양손을 쓸지 건방을 쓸지 너무 고민돼. 건방을 쓰게 되면 방패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고 생존력은 훨씬 좋죠. 하지만 이제 양손이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약한 것도 아니고 세거든요. 못 이길 것 같다. 유감. 고의가 아니었어? 내가 살았으면 이겼는데 오늘 키자마자 들어왔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어버렸거든요. 내가 살아서 때렸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나 너무 아군을 믿었어.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레슬리가 얘기하는 저런 거는 만들어줘도 됩니다. 도노보는 이번에 동료에 없죠. 저번에 동료에 있었고요. 정신 차리면서 해야 돼.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부역할 만한 것도 없죠. 부역이 뭐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비싼 동료는 정말 비싸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해야겠어요. 이쪽이 이제 해적에서 위험하긴 한데 여기 영주가 많은 거 보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굉장히 많네. 원래 해적이 이제 잘 터지는 덴데. 그쵸? 야 지원하지 지원 좀 해라. 대반드라. 당장 기병의 역할은 이제 던져주는 역할이고 보병 조합을 짜면은
보병을 짜고 궁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명 나오네. 아, 동시에 쏜다, 얘 착하게. 잠깐만. 기다렸다 쏴주는 거 보소. 잠깐만. 방어가. 아, 성문에 걸리네, 저기. 잘해야 돼. 너무 막 하는데. 공방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지금 기가 빠졌거든요? 지기스문드. 얘도 이제 동료에 포함이 되죠. 근데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돈이 없군요. 아돈자. 아돈자 전에 있던 애죠? 지기스문트가 필요해. 철을 내나봐. 자, 또 이번에 레슬리를 넣으면서 무역에서 약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득 보러 가겠습니다. 사실상 초반을 지나갔기 때문에 무역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고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무역을 계속해서 했을 때 초반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당장은 뭐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2900원. 빠르게 3000원이 필요한데, 나 위로 올라와서 약간 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19명이면은 그냥 남기고 가죠. 지도 달아놨으면서 나한테 화내죠? 우드센? 자기 트라우마를 나한테 씌우고 있어. 뭐든 처먹은 녀석. 일단 물량이 좀 필요하고, 아직 남아있어라. 아래쪽에 팔고. 아, 이거 해적 있나? 전투를 한번 올려주면은 약간 이제 이득 볼 것 같은데, 전투를 올려주기에는 좀 위험하다, 여기는. 여긴 위험하다. 아마 정사이 되면은 나갈 것 같거든요, 얘네도. 아, 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덤비고 난리야. 안 돼, 이거 동료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덤비면 어떡해. 이거 돈이 안 모여, 이러면. 너무 센 애들만 있어, 여기. 지기스문트 정도 있으면은 딜이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궁병으로는 솔직히 좀 어렵고, 조합상 앞라인이 별로니까. 2900원 투기장이라도 가야 되냐? 한 번만 이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 그래. 이거 생각하자. 양손이 너무 쓰고 싶어, 갑자기. 전에 한 손으로 했더니 지겨워. 방패술을, 내가 혹시 이럴까봐 방패술 먼저 찍어버렸긴 했는데, 양손 도망치면 안 돼. 전에 이제 세계정복할 때 양손을 했기 때문에 사파이어 론소드를 봤기 때문에 글레이브를 갈까, 그럼? 글레이브? 아, 근데 글레이브 하면은 왠지 암 걸릴 것 같아. 자꾸 막혀서. 그렇지. 야, 왜 이렇게 빠르니? 야, 그래, 잘한다. 야, 뭐야? 마지막에 죽이냐? 도끼 뚜껑 한손 전투 도끼 나쁘지 않게 나왔죠? 이 정도. 용병 감산 좋으니까. 업글은 좀 미루고. 아, 나 이거 돈이 부족하네. 나 오다가 한번 생길 줄 알아.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우두센 나오고 제가 나올 줄 몰랐어. 약한 놈들부터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레슬리 장비를 바꿔주고요. 레슬리가 힘이 낮아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6이냐 너? 다 못 쓰네 그러면?
아, 못 이겨 잠깐. 저건 오바야. 이거 모을 수 있는 게 전투가 낫겠지? 그러면 아예 올려버릴까? 제가 이거는 돈 받아서 가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지키스부터 여기서 못 먹을 것 같고. 아, 저 너무 센데 쟤네. 그냥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전투를 하자. 이제 레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오겠죠 이제 숫자상. 데려갈 만한 녀석이 없네. 농부들 전투. 자, 쌍 모여봐. 여기서 대기해야죠. 아마 기병이 있을 거면 21짜리가 아마 기병일 거예요. 기병을 이제 기동력을 무력화시켜주면 좀 쉽기 때문에 딜이 들어가는 내가 이제 뒤에 짜져 있어야지. 대기해. 그렇지 그렇지. 절대 뒤로 못 넘어가게 해야 된다. 일로 오잖아 일로 오잖아. 일로 가야지. 야야 일로 가야지. 일로 오잖아. 그렇지. 몸만 대 몸만 대 몸만 대. 같이 가지 말고 몸만 대. 새끼들 말 존나 안 돼. 우두센 정도밖에 없어 딜 들어갈 만한 거. 나 빼면은 방패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 그마저도. 이거 좀 모여주면 안 될까 일로? 잡긴 한 거냐? 잘 잡네 은근히. 아 얘네들을 잡으려고 킨 무기가 아니야. 그렇지 잘한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야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 위험해. 아 얘 내려도 되겠다. 좋아. 아 너무 좋다 글레이브. 이거 계속 쓰고 싶은데. 약할 때나 좋지. 세지면은 뭐 글레이브 뭐 그런 걸 구별 안 해도 되니까 굳이. 그렇지. 야 개 좋은데 이거 하나 먹은 걸로 개꿀 빠는데. 지금 붙었으면 어그로 끌리면서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데 지금 숙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의 이제 전투의 기본적인 게 내가 맞고 상대가 때리고 아 상대가 때리면 내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때리고 이런 순서가 밟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상대가 더 빠르면은 내가 막아도 상대가 더 먼저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검도 없고요 지금.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지능 찍을까? 너가 지능캐가 되라. 너가 지능캐를 해라. 그렇지. 그리고 활을 찍어. 활을 찍어. 활 있네. 그냥 뒤에서 서있기만 해. 어차피 뒤로 이게 후열로 보내는 게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얘는 내 노예이기 때문에. 벌써 거부할라 그래 노예야. 4번이 편합니다. 5번은 너 뭐하러. 난 그럽니다. 돈이 부족하거든요. 빨리 정산해줘. 나 급한 사람이야. 왜 세뇌냐? 아 이거 여기서 무역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다. 이동하면 어차피 다 동료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난 돈이 필요해. 지금 좀 제거를 하자. 지기스문트 데려갔죠. 다이에브 데려갔죠. 레슬리 데려갔죠. 어떻게 순서대로 데려갔냐? 카베라, 레살다이런, 율리아, 알리사, 알리스테어, 안센, 레인경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안센, 레인경은 이제 유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전에 했던 부아디스 조합이랑 이제
상반되게 바꾼 거예요. 혹시 되냐, 혹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4천짜리 동료고요. 말은 없죠. 뺄 수 있니? 뺄 수 있네. 야, 이제 특이하게 나왔는데. 컨셉을 유지시켜 주자 얘는. 그리고 장비는 나보다 좋은 거 그냥 끼고 있어.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굳이. 28에 15에 12에 9. 레탈 다이러링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도? 활이 110이고요 단계님은 0이고요 레벨 20. 라인이 괜찮죠. 얘네 둘은 올라가기만 하면 다이에브랑 이제 지기스문트는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물론 훈련 공간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확인 안 했네요. 0이야 어떡하냐. 이게 레벨 어려운 애들인데. 넌 4네? 어 넌 다행이다 야. 가자 가자 가자. 병사 올리면서 최소한 이제 전투 가능하게. 이제 무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위치가 배치가. 그럼 이때 같은 데도 가야 됩니다. 아, 생긴 것 좀 봐. 넌 잘 싸워야 돼. 추억팔이 하는 거 봐. 나 지기스문트 스토리도 안 봤네. 아무 생각 없었어. 한번 읽어볼까. 알레사 나왔네. 알레사 비쌀 것 같거든요. 뒤태부터 비싸 보이거든요. 지기스문트 한번 쳐보자. 내가 너 넘겨버렸으니까. 잠깐만. 펜도르 지기스문트. 원래 형과 농사꾼 출신이었지만 작은 마을에 자랐으며 약자 입장에서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고 혼란시기에 더욱 그렇다. 소꿉친구가 검과 창을 들고 일어나자 그녀와 함께 했고 커플은 승승장구 지원까지 했다. 어이구 품절남이었어요. 평민기사단이었고 민중들을 위한. 반스케리 군대에 의해 패배했고 자기 이제 소꿉친구는 아내는 족적에 살해당했다. 그는 이제 반스케리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다크히어로 같은 녀석이네요. 자 이번에 알리사. 알리사입니다. 전직 사교도 뱀 여사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직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국에서 납치됐고 이제 난 사교도였지만 사교도가 아니다.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 납치당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정보도 갖고 있고 전 사교도에 대한 사교도는 이제 스펙도 좋고 템빨이 굉장히 심한 녀석들이죠. 음식을 더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고기 절대 먹지 않는다. 와인도 마시지 않는다. 2,000원밖에 안 해? 싸네. 알레사 응시 좀 볼까요? 이제 기병이고요. 그 뱀 모자 쓴 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포람을 쓰고 투창을 던지네요. 장비는 구리입니다. 지능 높다 야. 넌 전투원이잖아. 야, 던전이 6이야. 레벨 9야 그리고. 레벨 9에 전전이 6이라고? 특이하네. 지능캐는 레슬리로 정했기 때문에 9면은 해서 이제 지능 쪽에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지능이 훨씬 높네. 레슬리를 올려주면은 레슬리의 전투복은 모르겠어. 레슬리 뒤로 빼자. 이런 식으로 레슬리를 지능캐로.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네가 말한 거에 책임을 져야 돼. 뭐든지 해야 된다. 레슬리 알리사 빼야죠.
멤버에서 이제 알리사가 이제 적힌 거를 지워야지.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돼 있냐 이거. 너무 키가 많아. 됐다. 아, 알리사. 알리사 지워주고 이제 6명. 여긴 없는 거 같죠? 알리사 노예로? 동료가 될라 그래, 노예면서. 아, 야, 쟤, 잠깐만. 아, 여기까지 왔어? 근데 경호원이야. 제거해줘, 그렇지. 말레온 갑니다. 말레온이 파이어즈베니 갖고 있네? 어디 보자. 베키비아 보아디스 안 되죠? 아, 전에 썼으니까 다른 조합으로 완전히. 그리고 양모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판매용으로. 단 하나만. 아벤도로 가겠습니다. 아벤도로 가고요. 이제 동료를 모으다 보면은 마지막 녀석이 안 나오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오는데. 율리아 나왔다야. 반가워요. 전 쌍둥이 태어났고 제 오빠 이름 율리우스였어요. 제 아버지는 야노스 도시의 귀족 저택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부하들과 그 스승이었고 가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리우스와 저에게 말이지요. 우리에게 검술과 세뇌술, 창술을 가르쳤습니다. 아, 마리우스가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점점 집에 온 날이 줄어들었고 아버지 일은 늘어났다.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매우 신중하게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아, 신중하고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아, 내가 그냥 읽은 다음 요약할게요. 아빠가 모시는 사람이 사교도야? 그녀를 위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율리우스가 이제 오빠한테 따지자. 나쁘지 않은 거 따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아, 율리우스, 이거 오빠를 제가 죽이고 그래서 도망쳐 왔다. 800원 줄게. 정말 싸죠? 전투력은 나름 찍어놨다고 합니다. 이제 전사가 아니고, 이제 귀족 중에서 전투술을 배웠다라고 하죠.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레벨만 높고. 창을 쓰고요. 한손무기 알고 있죠? 당기님 산화대, 방패술도 하나 있고. 레벨은 8, 민첩 높고요, 지능 좀 낮고요, 흐름 구간도 찍혀 있네요. 괜찮은데? 일단 10을 넘기는 게 우선이다. 파이어즈베이너 내려가자고. 살레온을 갔다 그냥 내려가죠. 뭐 절로 굳이 가도 거지게 하니까. 양모 팔수 있나 여기서? 아이씨, 맥주는 안 나. 매트나인 모험가? 그지게 하네. 나중 가면 이제 영주들에 대한 것도 이제 동료로 넣을 영주를 선별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뭐그 기능은 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놈만 쓸 거기 때문에. 뭐 신경 쓰면서 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게임이. 카베라 있네요. 잘 나온다 야. 잠깐만요. 아까 내가 데려간 애가 율리아였죠? 율리아 빼고 카베라 빼. 4명 남았네? 낭심 따개다. 아, 이제 반스케리한테 원한이 있고요. 반스케리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이제 썰어버렸다. 되게 심플한데? 2,000원짜리야. 알리사급인가 봐. 율리아랑 알리사랑 1레벨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율리아는 자동으로 내려가진 않나 보다. 제가 544야. 센데 12레벨이고요. 훨씬 세네요 알리사보다 레벨은. 숙련의 단계님 하나, 방패술도 하나. 만능형이네. 숙련도가 좀 많이 낮다. 낭심 따개. 어우야, 야, 좋은 무기네. 글레이브네. 수척도 있고요. 무난하게 잘 싸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딜도 들어가고.
얘는 미래를 보고 키운 애들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창병이 있고 사냥꾼이 창병에 해당을 하는데 아까 무슨 티어였죠? 이 티어에서 이제 전사가 되면 사냥꾼, 도끼병이 되면 이제 근접 전사가 됩니다. 뭐 다 근접이긴 한데요. 말을 잘못했네요. 뭐 어쩌지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레살다이런과 알리스테어, 안센 레인경 비싼 애들만 남았네요. 안센 빼고요. 2,000원밖에 없어. 이거 돈 안 돼서 어차피 못 구하거든요. 바로 나왔네. 두 마리나 나왔네. 야 비싼 애들 둘이나 나왔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번 거 정산해줘. 정산하면 갈 수 있어. 소금 사오자. 부자 동네라고. 야 부자들만 있어. 비싼 애들만. 아 얘 효과 많이 꼬이네. 95원이에요. 미쳤죠? 부역을 결국 하게 하네. 또 가자. 놀도르 화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놀도르를 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 물론 이득 보는 싸움도 하고요. 돈을 좀 모아두겠습니다. 이번 정산이 돼도 더 이상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어 깜짝이야. 아! 아. 좋아. 양모 두 개. 배추 두 개. 1,000원. 야노스. 옮기면 올리브나 사갈 걸. 좋아. 얘는 다 이제 율리아도 그렇고 알리사도 그렇고 제국 쪽에 그게 있죠. 기억이 있죠. 추억이. 1,000원. 빨리 모으자. 내 생각에 둘 다 못 사. 어 레살다이런이 이제 제일 센 동료를 알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알리스테어 경도 이름을 보니까 기사인 것 같죠. 기사단과 이제 일반 병사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기스문트나 다이에브 같은 거, 어, 뭐 지기스문트도 기사단이라는 약간 그런 평가가 있다는데 모르겠고. 어 다이에브는 이제 수비병이었기 때문에 기사단이랑 급이 다르죠. 혀 꼬이는 것 봐. 어, 레인 경으로 바뀌었어. 레인도 필요한데 레인 얼마냐? 레인 기사니까 비싸겠죠. 메이 기사단. 아. 아 물 왜 이렇게 새냐? 아, 씨, 다 젖었네. 아. 내 스승님은 무거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아 미안해. 5,000원이니? 미안하다 야. 상상 못했다 야. 5,000원이구나. 대기 좀 해야겠는데. 이거 한번 바뀌었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대기 좀 하자. 아 바로 되네. 돈 되냐? 내가 알기로 레달라이런이 한 6,000원 하지 않을까요? 비싼 건 8,000원까지 한 것 같은데 쟤는 6,000원일 것 같아 왠지. 레달라이런이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게임에서 어, 롤돌의 기술이 필요한 당신께 일어났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슬란디르 가문. 그러니까 이제 놀도르라는 거죠. 놀도르가 이 게임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라기보다 엘프인데 어쨌든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쪽 애들이고 악마가 없는 걸로 알아요. 동료 중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은 지금은 결투고 결투를 통해서 동료를 죽여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네요. 얼마냐? 어, 딱. 자, 아 왜 이렇게 했어? 아, 마우스 원 레살다이런과 레인경을 제거해 줍니다. 알리스테어도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알리스트 살 금액도 안 되고 찾기도 좀 번거롭기도 하네. 자 볼까? 일단 레인 먼저. 장비는 빵빵하죠. 랜스와 한손검을 씁니다. 기술은 사실 이 정도 되면 숙련도는 크게 안 봐요. 어차피 내가 올려줘야 되고 약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기준치에서 조금 높게 내가 이제 올라간 애들은 자기 능력보다 거기서부터 이제 약을 통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의 다기 때문에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네. 15레벨밖에 안 되냐? 처음 봤어. 15레벨밖에 안 돼. 능력치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만 4. 잘 배워야 돼 사람이. 난 제가 다이에브나 지그스문트보다 레벨 낮을 거 상상도 못했어. 저를 올려주고요. 나보다 높아. 도끼병 300원 혼자서 레벨 낮기 때문에 장비를 못 빼갈 건 막아놨죠. 다른 애들이랑 장비가 급이 다르다는 거고 힘이 30입니다 레벨 42고요 훈련 구간은 1밖에 안 찍혀있네요. 양심 없죠. 타임이 8이야 던지는 힘, 궁술, 무기 숙련, 방패 기술, 운동 능력, 승마술, 기마공술. 아마 이제 얘는 뭐 이 상태로 고정될 겁니다. 내가 뭘 매기기 전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셉니다. 널 뛰어넘는 동료는 없겠다 야. 민첩을 특화시킨 놈이 하나 있지 않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네. 레슬리 빼고는 다 이제 힘캐로 바깥 해야 돼 동료야. 나중에 다 말 내리게 해야지. 아니면 말 다 그냥 타게 할까 오히려? 나 말 많거든요 저. 말 안 타신 분 있나요? 아, 너희는 말 타면 약해지는구나. 그냥 너희 생긴 대로 살아라. 어쩔 수가 없다. 안세나 찾자. 안세나 이거 여행자가 알려줘야 돼. 한가한 애들 어딨냐고. 10레벨 됐어 알리사. 여같은 사라 정의사수. 뭔가 되게 잘 구했어. 둘밖에 안 남았어. 시간은 30분 되기 6분 전이네요. 괜찮네. 근데 이 한 명 한두 명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게임에선. 아 너 진짜 힘줘야겠다 야. 힘줘야겠다 야. 야. 그리고 이제 무조건 타임을 찍어야죠. 기본적으로 타임이 있어야 되니까. 너가 이제 훈련 구간을 찍어야 되긴 하는데 아니야 일단 때려야 돼. 0은 안 돼. 아무리도 0은 아니야. 싸울 줄 알아야지. 도끼병 가자. 이 두 명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디로 갔을지 감도 안 와. 라리아나 체즈 같은 데 있었으면 둘 중 한 군데로 이동했을 텐데 아마 거리상 라리아에서 체즈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동해봐. 가장 위험한 사교도가 많은 곳에 왔고요. 다행히 또 없었죠. 설마 얘가 없는 거는 거짓이긴 한데 자 이제 빨리 가자. 찾아야 돼. 저는 이제 세이브 옵션 안 꺼지게 해놨지만 혹시 세이브 로드가 가능하신 분들은 중간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로드를 밟아가면서 동료를 모으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빠르겠죠 뭐. 율리아는 힘 찍어야지. 얘는 이제 전투용으로 싸우는 용도로 쓰고 훈련 구간 찍어줍니다. 9레벨이니까 선물이야. 쓰진 못해도 들고는 있어. 나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병사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무조건 전부 나올 거예요. 상대가 뭐 1000명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찾는 거? 계속 이동하자. 맞물려도 잘 맞물리지 않는 내 생각에는 방향을 생각하면은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치 여기서 찾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싸리 파이어즈베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돌아온 방향이 있으니까. 레슬리 지능. 수술. 몇이냐 수술? 7. 괜찮네. 잘 안 죽죠 7이면은 뭐. 도끼병. 발론 브레이. 10까지 찍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줍니다. 발론 브레이 없으면 좀 막막한데. 내려가야 되는데. 다행이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데 내려가는 게 낫겠지. 신갈족 창병. 땡기는데? 쟤는 티어 올라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신갈족은 창병으로 시작해 창병으로 끝나야지. 하긴 뭐 신갈족은 뭐 창병이긴 하지 말 타도 좀 거지게 하다 좀 느낌이. 동료 빨리 모아야 되거든요. 2분 남아서 30분까지. 도노반 하나 한번 정통성이던 명예던 챙겨가겠습니다. 미안한 마을에 있어? 보통 이런 식의 도시에 있으면 근처 마을에 있기 때문에. 뭔 마을이라고? 여기? 야 싱글이 아니라 일로 왔어 저기 있는데? 뭐 네 맘이지 뭐. 올만하구나? 동료가 많아졌기 때문에 레살다이론이 있기 때문에 흑기사 잡을 겁니다. 얼마나 셀지 맛보도록 하죠. 그렇지. 그래서 나도 넣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많이 긁었는데 안 죽는다고? 난 내가 양념 4천 하는데 왜 막타만 치는 애들이 킬 먹는 건데. 야 너 활 그거 뭐냐? 종국고 있네. 다 잡은 거 아니야? 너무 잘 싸워 갑자기. 심지어 이제 도끼병까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센 녀석을 만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제 싸우면은 엔간에서는 이길 거예요. 너무 센 놈을 안 만나면은. 너무 센 놈 만나면 사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짜도 어렵습니다. 진정한 1티어나 0티어 수준을 짜지 않는 한은 어떤 조합을 짜도 약간 비비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위 티어 애들은 3-4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고 티어 중에서도 뭐 2티어 약한 애도 2티어 그들에게 주고요. 안 데려갑니다. 명예 얻었죠. 명예 등급이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좋은 거지 뭐. 신갈 가자. 데키비야? 알리스테어 기억 나왔죠? 역시 난 초기 좋아. 안센 없니? 이기도인들은 분명히 다시 활동할 거야. 너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음액을 받으면 돼. 너가 일로 이동한 거구나. 아시쿠만에서. 자기는 훌륭한 병사다. 그리고 못 봤습니다. 읽는 것처럼 보였죠? 못 봤습니다. 잠깐만요. 펜도르 동료 이름 뭐였죠? 알리스테어 경. 고문과 학살을 즐겼다. 그래? 무자비한 전사였으며 조셀린 경을 처리하는 임무를 받았다. 나쁜 놈이네 얘는. 특이하네. 5,000원? 미안 5,000원 없어. 이번에 정산 받아야겠는데 이거 5,000원 구하는 건 사실 좀 부담이 크고. 정산 받으면 안센도 살 수 있으니까. 안센은 쌀 거 아니야 훨씬. 정산해줘. 이동해도 어차피 근처로 이동할 테니까. 그것은 도박이지 뭐. 일로는 안 갈 거 아니야. 여기나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살레온 가보자 그럼. 만약 없어지면은 미리 찾자 좀. 미리 없어지면 안 될까? 없어질 거면 미리 좀 꺼지면 안 되니?
너하고 안세만 찾으면 돼. 이제 한두 명이 진짜 어렵거든요. 안세는 아예 보지도 못했어 이번 이 동물찾기에서. 바로 얼마나 센지 볼까? 말 타고 있죠? 당연히 비싸고요. 장비 내가 볼 수 있네요. 어휴, 밤에 기사난 방법 좋구만. 77 28, 21. 레살 다이런이랑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는 32레벨에 굉장히 강력하네요. 레인은 15레벨이었는데 400대의 숙련도 굉장히 강하네요. 안셈만 찾으면 돼. 이제 빠르게 모으기 시작했죠. 이게 비싼 애들이기 때문에 모으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았습니다. 토바 한번 나왔지. 바퀴 턴이고 2번이 바퀴 턴이지? 그러면 살레온을 가자. 살레온을 가서 박수사 살레온 어느정도 병사가 차면은 순서를 비교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놈을 잡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제 경유한 것 같아. 말레온 가자. 만약 여기 있었다면은 말레온 갔을 거야. 여기 없었다는 거지? 그런 걸로. 자, 포인스브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왠지. 내가 또 감이 좋기 때문에 잘 찾거든요 이런 거. 금방 찾을 거예요 아마도. 버려. 파이어즈베인으로 짜 당장은. 너 많아도 이제 도망가기도 힘들고 센 놈만 나면은 날파리처럼 이제 약한 놈들이 잡으러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곰발도 강조도 너무 갖고 싶다. 야 용병 검사 7명이라고? 너무 땡기는데 그거는. 내가 이길걸? 근데 진영이 안 좋다. 야 군다로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여기 군대 있구나. 잡혀라 제발. 위험하다 이거. 못 건너가겠는데 이거. 못 건너가는 거 아니냐? 위험한, 너무 위험해. 이거 바깥으로 빼면 안 되는데. 건너갔어? 잘 건너가. 훌륭해. 포인스브룩. 돈 필요해? 고스버 마을. 잠깐만요. 목록에서 알리스테어 지워야겠네요. 안센 남았다. 지워도 되겠는데 메모장? 고스버 마을. 나 이거 방송 화면에다가 적어놓을걸. 동료 목록.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삭제하면 됐잖아 이미지를. 이제 내가 없어도 잘 싸우기 때문에 뭐 굳이 관여하진 않겠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는 날 잡을 수 없지. 못 맞췄어. 야 뭐하니? 그걸 왜 뭐하니? 내리라고. 뭐하니? 그렇지. 난 뚜껑 따개다. 아자! 이게 안 죽냐? 참. 어딨어? 못 잡냐? 저기 다야? 제가 마지막이네. 보여줘. 농민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진짜 잘 보여주네. 그들에게. 자, 11레벨. 위기. 레인으로 가자. 신비산 군대 좀 봐라. 신비산 군대는 신비산이 와서 물면은 제대로 합류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위험하죠? 내 캐릭터는 지능. 무조건 지능.
동료를 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찍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게 있나? 훈련 교과이랑 전략과 길찾기, 재고관리, 상처치료 단기님 좀 찍어야 되는데 일단 응급처치 응급처치 중요하거든요. 동료들이 재전을 했을 때 합류할 수 있는 체력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동료가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내 부하들 중에서 레슬리 또 레버 팼니? 너무 쉽게 한다 야 금방 올라가겠는데? 14야 벌써 응급처치 찍어놓을까? 한 세 번 싸우는 거 아니야 막 해놓으면은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거 있나? 훈련교관? 훈련교관은 지금 레벨 4인데 아직 지능 찍을 거고 응급처치 하자 응급처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보다 응급처치 높은 애가 있다고? 야 알리스트 형 이렇게 높아? 근데 얘는 이제 2 이상 안 올라가니까 기계공 5 있는 건 굉장히 좋네요 전략가도 있네요 감지 되게 좋네 쟤 야, 나쁜 짓 한 놈인데 약간 그만큼의 이득이 있구만 습격자 시한 그렇지 딱 돼 맞을 뻔했다 나 그렇지 너무 약해 나 기병대 곤봉? 저딴 걸 주세요 가져가세요 버터 하나 맛있게 먹자 포식하자 이번에 안샘만 찾으면 돼 동국장 안 하고 살겠는데 게임에서 동국장을 할 순 없지 안센! 야 다 모았다 나는 이제 똑똑해 똑똑하지만 기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왔어 라고 합니다 그냥 공짜네요 골 때리네 용병 계약하면서 침묵지나 할까 명예 싸우면서 올라가 안센 너는 뭐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기사 되고 싶다고 했으니 기사로 키워줘야지 너 지능 야 니가 지능 캐네 아 심지어 수술 다 찍혀있어 턴해? 야야 턴 잠깐만 레슬리 턴해? 내 생각에 쟤야 15 찍고 훈련교관 찍고 맞고 하자 야 내 생각엔 얘다 내 생각에 야 안센이다 내리가 안센 그냥 올라가 싸우면서 공부해 배운 놈은 다르구만 1레벨부터면은 10레벨만 찍어도 23이잖아 17레벨이면은 딱 올라가네 야 금방 올라가네 30개는 진짜 빨리 올라가네 레슬리도 근데 쟤도 금방 올라갈 것 같아 여자도 둘 다 줘버릴까 그냥? 이제 메모장 닫아야겠네요 반스케 되냐? 잠깐만 긴장돼 반스케 되니? 너희 장비를 우리 약한 애들 줄 거거든요 가자 명성 7이야 센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나름 세지긴 했는데 반스케는 센 놈들로만 구성돼 있는 깡패들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죠? 이제 건방이라서 애매하게 들어갔다가는 낭심도 못 따요 내가 이걸로 낭심을 딸 생각은 없지만 던지자 일단 가서 빨리 와 대기를 해 감히 건방지게 가
헤드샷. 야야야야 그거 야. 그걸 안 막아줘? 됐어, 잘 싸우고 있어. 어, 이겼어 이거. 아, 썸네일 각이 필요한데. 어차피 뭐 2시간짜리니까 썸네일 각은 그렇죠. 오늘 1분만 하죠. 2분은 아이스윈드 데이를 했기 때문에 아윈드가 재밌어요. 근데 발로서 그렇게 극혐하면서 했는데 아윈드는 재밌어. 아윈드는 심플해서 재밌어. 발로서는 너무 이것저것 시켜놔서 재미없는 거 더럽게 많이 시켜서 노잼이었는데 아윈드는 재밌는 것만 딱딱 시켜서 재밌어. 진행하는 맛도 있고 금방 끝날 것 같아. 심지어 발로스 2는 10레벨부터 시작했는데 드럽게 안 끝났어 진짜. 길기만 하고 1, 2 같이 이어서 가는 건데 말이야. 어우 야 잘 나왔죠? 여기까지만 볼까? 알리사가 알리스테어 경 좋아합니다. 나쁜 남자 역시. 알리사 예뻐서 제 좋아하는 애가 막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야 7이나 되냐? 어 너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개 쓸만한데? 방패들 있니? 없지. 있니? 없지. 개찐따네. 레슬리 너는 7 안되잖아. 쓰레기잖아? 1도 안돼 방어술. 레슬리 쓰레기죠? 극혐이죠? 너 다음 레벨도 나는 지능 찍을거야. 15레벨 찍어놔야 돼. 레벨업이 중요합니다. 일단 레벨업 시간을 죽인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훈련 교관으로 올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약한 애들은 별로 안 올라가서 뭐 잔투하면서 명예 올리고 레벨 올리고 뭐 그런 거죠 뭐. 빨리 가자. 기병들이 가서 좀 또이또이 하고 있어. 알리스테어 경이랑 레살다이런 둘만 가도 어느 정도 비빌 겁니다 아마도. 제발. 아 창이었으면 딱 찌르고 시작할 텐데. 아 왜 낭심이야.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내가. 아 야 그걸 꽂히냐? 아 진짜 수준. 알리스트 살았니? 아 알리스트 누웠네. 레살다이랑 누웠고 레사리가 내가 알기로 방어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내가 막 아이템을 못 벗겨가는 수준인데 막 엄청나게 높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 레벨 30까지 못 벗기면 좀 오바야. 솔직히 20만 돼도 훨씬 부자야. 내가 너무 빠르게 세졌어. 얼마나 내가 빠르게 세졌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레살다이란 장비 내가 입어도 그렇게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레벨은 지금 굉장히 낮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레벨 방어. 일단은 일단 가져. 일단 가져온 다음 생각해. 지금 내 레벨이 나 레벨 11밖에 안 되는데 기반을 정말 잘 닦아놨어. 만족해지 지금. 10 안 되지 당연히. 볼 것도 없지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7은 되잖아. 나쁘지 않죠? 방패 하나만 들고 있을까? 아 그냥 다 팔어. 아 나 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척에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약해졌네요. 무려 응급처치가 있는데 7이나 7이면 35% 회복인데 심각해요 지금도. 약한 놈한테 하나 주자. 신발은 저거 저건 안 쓰겠지. 다음 티어 애들은 뚜껑 누구 없니? 약한 애들 내리자. 레설다이 올라가.
이게 제일 세겠지? 이 조합이? 알레사가 밑에 내리고 율리아. 아, 율리아랑 키베라가 장비가 구리네. 어, 진작에 알아챘어야 되는데. 아, 일반 병사는 덜 넣고 싶은데 오히려. 얘네가 이제 동료들이 좀 많이 북적여야지 경치를 먹을 기회가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파이어즈 베인 애들은 좀 올리기 좀 거시기 하죠. 티어가 뭐 20레벨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군단 병력이 빠르고 약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좀 아쉬운 애들이야. 강전사 한번 가볼까? 이번 거 들어왔고 경치. 안센 지능. 수련급. 그래, 무기랑 한 손이랑 활 가자. 저 여유가 있는 애들은 30 찍고 그 이상도 할거 아니야? 20 넘을 거 아니야, 동료? 이거 바닐라에서도 20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모드에서는 경험치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넘길 겁니다. 아마도. 가자. 어떻게 무리해서 싸우냐, 서로. 쟤네 버려 그냥. 왜 이렇게 잘 싸우냐? 300원이라 이건가 꼴에? 레인경은 벌써 누웠는데. 야 300원 힘내. 아 잠깐만 타임.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느려 방패 잡는 거. 그렇지. 보여줘 도끼병의 힘을. 그렇지. 장비가 구려 보여도 도끼병이기 때문에 데미지 세거든요. 다이에브 누웠어? 궁병이 저렇게 높냐? 어택 땅이야. 궁병이고 나발이고 없어. 검을 쓰는데 활을 쏘고 싶으면 활을 써라.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궁병 같은 거 없어. 그냥 가 싸우는 거야. 이길 수 있어. 뒤에 있는 애들은 뭐냐? 이길 수 있어. 더 강해. 그렇지. 빠른 것 봐. 저 도끼 빠른 것 봐. 강해. 나보다 훨씬 빨라. 나보다 훨씬 세. 내가 쓰레기야 지금. 어우 야. 위험 있는 거. 별것도 아닌 건데 되게 좋아 보이게 나온다. 일이야? 아씨 됐어. 아 생선 가져올 걸. 됐다. 생선이야. 아나 지금 얘네 때문에 정통성 한번 잃었거든요. 쟤네 잡혀가지고. 무서운 놈들. 쟤네가 제일 위험해. 농부가 제일 위험해. 나를 막 다른 나라랑 안 좋게 틀어버려. 아 이거 가져가자 그냥. 이거 카베라? 얘네 출생을 기억하면서 하겠어. 그래야 좀 몰입이 되지. 도끼맨들로 간다. 지금 조합을 짜기에 90명면 사실 30명이거든 지금. 조합이 필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면. 조합보다 운영이지. 되냐? 이번에는 광전사 써보고 싶은데 광전사를 안 써봤기 때문에 보병 조합으로 짜면은 광전사 괜찮을 것 같아. 보병이랑 기병 조합. 그럼 드샤를 데려가자. 전이랑 좀 다르게 짜보 초반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기병을. 드샤를 기병 정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케르시트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잡자. 가라. 바로 가냐? 바로 가네. 우리도 가자. 도끼 맛을 보여준다. 너무 짧아 도끼가. 그렇지. 맞은 거 맞냐? 안 죽냐 왜? 68인데. 그렇지.
개미들이네. 아, 이거를 부딪히네. 저 돌고래 놈들, 저 돌핀 놈들, 저거. 아.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짧아요? 아, 진짜.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 도끼가 내 취향이 아니야. 아, 이게 안, 아, 죽었구나. 아, 아닌가? 알리스테어가 잡았어, 저거를? 왜? 내가 잡았잖아. 걔 치사하네? 오, 야, 장비 잘 나왔다. 생산하나? 야, 반스킬 잡는데 반스킬, 이거, 지기스문트 뭐 멘트 없냐? 기뻐해야지, 내가 잡아줬는데, 반스킬이. 장비 구리다, 야. 역시 동료 하나하나 봐가면서 맞추는 게 좋아. 이게 전리품 상태에서 동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눌러봐야지 난 재밌거든요? 들어가서? 난 그거 내 취향 아니야, 그거. 아, 무역하고 싶지 않아. 아, 장비 좀 살까? 아, 이거 다음 장비 넘어가려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입어둘까? 아니면 놀돌을 가가지고 좀 작업을 걸어? 무게 없니? 아, 너무 쓰고 싶은데? 솔직히 좀 안 맞아 지금 내 단계랑은. 나한텐 사치야 저거는. 나 따위한텐 사치야. 이거는 가져가야 돼. 아, 말해서 못 쓰네? 야, 못 써도 가져가야 돼. 누구였니? 너였니? 어, 너가 쓸 수 있으니까. 너처럼 약한 녀석은 머리에서 활이나 땡기도록. 어디서 뭘 할라 그래? 10이나 들어가 저거. 당궁 하나 들고 있자. 잘 쏴야 된다. 아, 버려 그냥. 필요 없어. 너무 약해. 약해 약해. 씨. 찌르기 있는 거 쓰는 게 낫겠지? 찌르기도 방금 뚫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쓰자. 어, 지금 다음 단계 무기 먹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놀도로 쪽에서 비비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3,000원 정도는 아끼고 싶지 않아. 3,000원, 3,000원 아끼고 싶지 않아. 공방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다 내 거야. 야, 빨리 싸워보고 싶은데? 새로운 검을 써봐야지. 장비 좀 줘봐. 튼장 17에 500. 나 이거 너무 예뻐, 디자인이. 아, 돈 막 써! 몰라. 아, 이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날려먹었네. 저 예쁜 거를. 장머리 뽑기요. 됐어. 아, 너무 장비가 내 취향이 아니야, 디자인이. 아, 이것도 별로야. 기선을 털어야 돼, 빨리. 건방 모았으니까 가자. 이 정도 디자인의 장비는 나와줘야지 내가 하는 맛이 나지. 덤비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너무 나를 얕잡아보는데 병사들이. 나름 이제 쌀값 하는 앤데?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것 봐라? 말하자마자? 그래서 15까지만. 아, 찍고 싶어 너무. 찍지 않겠어. 안센이 마지막에 나와서 그래. 안센 때문이야.
안셈만 제대로 나왔어봐. 나 저거 착각했겠어 저렇게? 타임 두 개. 아니야, 당임 두 개 가자. 너 솔직히 도움 안 돼. 당기는 거. 타임 하나. 당기는 거 두 개. 바깥 해야 된다, 슬슬. 놀도로 화살만 주면은 최소 데미지는 바뀔 텐데. 아, 좀 아쉽네. 지금 활은 당기는 힘으로 쓰기 때문에? 힘이 낮아도 뭐. 아, 너무 돈 없다, 근데. 대추야자 열렸네. 가자. 용병 하면서 싸움이나 좀 해볼까? 화요집엔 누구랑 전쟁하니? 나를 좀 약한 애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야, 전 맵에서 진짜 온색을 다 먹었던 살레온이 살짝 꿀리잖아? 제국은 또 잘 먹고 있어. 하나 먹었잖아. 아닌가? 15도 뺏긴 건가? 아, 몰라. 어, 개판인데 좀? 누가 뭐 세고 약하고 그런 게 없는데? 다 비슷비슷해, 서로 가져간 게. 베너스가 잘 맞아, 의외로. 개판으로 설 수가 있냐, 어떻게? 농민들만 죽어나는 거야. 어우, 야. 어우, 야, 못 이겨. 혹시 이길 것 같아서 본 건 아닌데. 좀 심각하다, 저거는. 위험한데, 쟤네 파이어즈베인. 지금 조합으로 쟤네 상대하는 건 너무 어렵고. 이기지 않을까? 아, 40명이구나. 아, 죄송. 20명인 줄 알았어. 아, 이거 하자.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그 누구야 걔네. 슬슬 강자서 나올 때 됐거든요? 각을 재야 돼. 아, 안 돼, 여긴. 기병 빨리 올려놔야지. 구매를 하던가. 강전사를 아껴서 마무리 투수로 쓴다. 안센, 지능. 안센 조금만 올리면 된다. 카베라? 야, 너 카베라도 이거 이렇게 높아? 지능 올려. 카베라 당기는 힘 써야지. 어, 방패랑 방패 먼저 올려야겠다. 어. 좀 거시기 한데 방패 먼저 써야 돼. 어, 별 차이도 안 나? 숙련도 또? 숙련도 차이 나도 내가 주는 거 쓰게 할 거기 때문에 뭐800 차이가 나지 않아. 가자, 우슈 마을 쭉쭉 올려. 신도 마을. 어이, 저 심각하다 지는. 코고시 기병 20명 있으면은 보병이랑 잘 엮어가지고 싸워보겠지. 보병을 먼저 보내고 기병을 돌려서 옆에서 덮치게 한 다음에 합류를 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기동성을 살려서 아이씨 돌아가서 쌈 싸먹던가. 기병 바로 기병 좋아. 괜찮아. 어, 너무 작살나는 거 아니니? 드셔는? 심각한데 이건 좀? 도와줘야 되나? 나가서 반스킨을 잡자. 가자! 돈 좋아요. 7,500원. 유지비 비싸. 율리아 교관 찍혀있네. 타임 하나. 방패 주자. 방패가 필요하다. 너 못 끼고 있니? 아이, 한손목이 필요하네. 저 타임이면 들어갈까? 그냥 창 쓰게 할까? 야, 진짜 잘 올라간다, 기병. 끝내주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하나는. 비교할 게 없는데.
동료도 모았고 오늘은 사실상 동료 모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벨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료를 모으고 20레벨, 21레벨이 되는 거를 저는 목표로 잡기 때문에 처음은 딱히 오늘 뭐 진행하고 뭐 그럴 건 없네요. 그냥 돈 모으면서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 거죠. 퀘스트를 안 받겠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냥 퀘스트 받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효율 좋은 데 가서 그냥 닭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잠깐 너무 갔다. 야 너무 갔다 이리 와봐. 코골 비껴치네. 야 빨리 와봐. 보병만 가. 노예도 가. 기병들 가자. 아 내 말 가자. 어 야. 아, 너무 개판으로 싸운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너무 갔어 내가 처음에. 야, 이제 빨러 강화가 빠르고 강해 이제. 너무 많다 야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어쭈? 어 잠깐만. 너무 강하시다 야. 그렇지. 다음. 아 피 터지게 싸우네 우리. 나 수술도 높은데. 이리 와. 야 나 강하다 이제. 빠르고 강해. 리치 되지. 데미지 되지. 우리 애구나. 같은 도끼병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구분이 안 가. 적인지 아군인지. 와. 와. 애매한 것만 나와.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레벨 때 생각하면은. 7 아직 안 됐지, 너? 미개한 녀석. 아, 이거라도 껴라. 이거 이런 거 빼. 집을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들고 있는 거냐? 이 정도. 어때? 그렇지, 12레벨 4300. 내가 랩업? 어디 보자. 응급처치 하나 찍고. 던지는 거 찍을 뻔했어 순간적으로. 훈련교관 노획. 지금 궁수를 찍어도 바로 써먹진 못하는데. 아 전술을 찍어버릴까 그냥 아싸리. 나 당기는 거 찍자. 운동 능력. 어 운동 능력 찍자. 좋아요. 양손 화기. 찍을 일이 없어. 야, 뭐 어떻게 된 건 거냐? 파스리 군대 저거 뭐냐? 아, 야, 너 일로 왔다 실수로. 상급치 턴다. 가만 안 둔다. 가자. 나 실력이 없다. 야, 잘 잡아야 된다. 내 죽으면 끝난다. 우리 애들 믿고 있어. 야, 알리스테인 경이랑 뭐야? 걔 어딨어? 체력 되냐? 저 레살다이란만 있어도 어떻게 비비겠지. 둘이 강한데 나도 세고 지금 장비 건방 바꿔준 게 좋은 것 같아. 뒤만 안 맞으면은 잡아. 나무관 소환된 건 어떻게 잡아볼 테니까 걔네만 잡아봐. 레인 되게 나댄다. 아 왜 이렇게 잘 먹냐.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우 야 갈 뻔했네 세상에. 아 레이나. 아 나 왜 이렇게 못 때려. 아 뭐야. 아 차우. 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세냐 얘는. 뭐냐 정체가. 어 야 큰일났다. 방철 넘어가야겠다.
딜이 안 꽂혔어. 얇은 앤데 가뭇 안 꽂히기 좀 안 꽂힐 만한 위치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애매하긴 했는데 우리 애들이 걸린 건가? 맘에 안 들어. 다 팔어. 1600원. 자, 내놔봐. 열심히 사냥하고 레벨 올리고 자리트 11개 38. 아, 저거 하자. 아, 이게 던지고 싶긴 한데 던지는 거에 힘을 실지 말고 송곳초 화살. 방어술 없는 방패 없냐? 가져가자. 야, 이거라도 이게 낫겠지? 힘 꿀리고 야, 낄 수 있는 게 마땅히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 디자인 별로. 아, 멋진 거 못 껴놔. 아, 이거 땡기는데. 간지나는 장비를 원해요.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내 취향이다. 이걸로 살래 나. 몰라, 충동구매야. 돈 많아 이렇게 사도 돼. 방패 주러 왔어요. 화살도 가져가시고요. 저 나름 싸울 수 있지? 이런 것도 못 싸우면 뒤지게 맞는 거야. 그렇지. 이제 곰녀가 됐어. 웅녀. 낭심을 잡아먹는 웅녀 좋구요. 좀 갔다 오자. 회복 좀 하게. 아빈드로 갔다 와. 악마만 안 만나면 돼. 그렇지. 안세는 4레벨. 어, 좋아. 잘 비싸게 산다 얘. 자리 좀 불안한데 나? 안녕하세요? 기계공 지도력. 기공도 찍으면 좋긴 한데 뭐 당장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훈련교관이라 찍을까? 하, 타임 찍어도 바깥 못하지? 그래도 찍긴 해야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당길님을 찍을까 그냥 아싸리? 당겨. 어, 열심히 당겨. 야, 너무 쓰레기다 근데 숙련도. 씨. 정도가 있지 좀. 강전사 갑니다. 비싸고 강한 강전사로. 어드샷은 안 올릴 거예요. 돈 낭비야. 강력하신 강전사 양반. 이제 일반으로 징집되는 병종들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피부 이런 게 세요. 능치도 제일 높고요. 검투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장비가 제일 약하죠. 근데 아, 20 될 겁니다. 방어력이. 공격력은 세고요. 룬 무기였나 이게? 룬 도끼였나? 어, 물론 강산에 사는 룬 무기가 아니라. 룬북이 아니었나? 강산에 사는 거 말고도 룬 붙은 애들이 있는데 되게 세거든요. 그런 식이고 400에다 1999 괴물이죠? 체력 94인데 다운이 낮기 때문에 약해요 좀. 그 약함을 기병들이 몸빵으로 막아줄 겁니다. 마틸 넣으면 세기 때문에. 아, 야, 쟤 너무 심했다. 얘는 좀 심했다 야. 야, 뭐야 이따위로부터. 뭐 안 나오냐? 아니, 안 올려. 올라가. 끝났니 전투? 아, 요즘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발키리 못 데려가죠. 사실상 이제 먹을 수 있는 명선 없고 저쪽에서 아싸리 세면 뭐. 아, 이제 잠깐 심각하다 저거. 얘네랑 싸우는 게 낫다 차라리. 좀 많긴 한데 나도 많아. 근데 기병 맞지? 어, 색깔이 구분 잘 안 가냐? 아, 저렇게 싸운다고? 이거 아니야. 다시 붙어야 돼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야 야, 따라와. 야야 따라와 따라와. 보병 돌격하고 기병 따라와.
형 잡는다지.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강전사 가면 안 돼. 서버 만지는 게 머리 아프다고요? 서버 만지시나 봐요. 이거 강전사만 안 놓으면 된다 일단. 누웠냐 벌써? 벌써 누운 거 아니지? 강전사가 데미지의 축이야 보병단에. 그래 안 넣어서 안 넣어서. 아 병신아! 1대1 털리냐? 천이분 애한테? 야 망했다 졌다. 병신이네? 죽었냐?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저거. 아 안되겠어 얘네. 용병 좀 고용해야겠어 우리. 싱갈리죠? 싱갈리안 쓰자. 어딨냐 얘. 어 여러분 거기 계세요. 아! 아 몇 명이야. 아. 두 명 안 데려가요? 두 명이었나? 두 명이겠지 뭐. 레슬리 레벨업. 어 야 금방 올라간다. 동료가 좋긴 하구만. 나 아직까지 폴 안 팔았나? 아, 나 좀 팔아야지. 너무 의욕이 빠졌어. 어떡하지? 쇼핑하는 게 제일 재밌어 지금은. 무슨 게임인진 말하고 얘기해야 제가 알겠죠? 훈련교관 레슬리 훈련교관이니? 레슬리 너도 심각하구나? 아... 그냥 후스칼 가야되나? 씨 달리긴 더럽게 빠른데 가서 하는게 없네 얘네가. 근데 이거 버퍼링 좀 심한가 보다. 딜레이가 좀 심한가 보다. 큰일 났네. 물량으로 가자. 알리사 레벨업. 아,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방금. 지옥 볼 뻔했죠? 살았고요. 아, 믹스 마스터죠, 믹스 마스터. 아, 믹마라고 하다니 빅스마스터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훈련관 장비 되게 애매하다.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도. 포켓몬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 엥가는 거 많이 알죠. 이제 이름에도 게임 스트림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엥간에서는 다 들어봤습니다. 댓글에 추천도 있었어요. 물론 안 하긴 했지만. 아 레브스톤 나오냐? 왜? 레브스톤 데려가자 이제 슬슬. 1티어니까. 이거 내 생각에는 강전사 글렀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잡아봐. 도와줄게 내가. 세 명이나 죽었냐? 압살이지. 그렇지. 침묵 플러스 아이 괜찮은데? 오, 잘 나왔다 아이템? 손모가지 나왔고요? 아주 애매하네. 그렇지 이걸 원했다고. 후스카 무장도끼 무장 궁병은 이제 약간 티어가 낮은 애인데 가져가지 말죠.
레이브스톤 올리기로 했으니까 아예 센 걸로 가져가자. 전사, 공병 빼고 도끼병. 아, 전사를 빼야지. 전사 빼야지. 경규병. 뭐 이 정도로 뭐 가져가도록 하지. 야, 센 놈들만 다 들어왔네? 대박이네. 율리아 좋아하고요. 네, 행복 조합이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뻘짓해도 안 나갑니다. 간편. 아, 뚜껑 저거 바꿔줘야 되는데. 좋아. 빠르게 판매해주고. 그렇지. 무기. 아, 이게 왜 이렇게 예쁘냐? 쓰고 싶게. 아, 26,000원 정도면 내가 비벼볼만 한데. 괜찮은 금액인데. 디자인이 별로다. 이거 내가 아닌데 동료 줘야죠. 동료 줘도 동료가 잘 싸우기 때문에. 와, 이쁜 것 봐라. 솔직히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야, 가격도 마음에 든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아론기사 아니야? 이 써보니까 쓰는 건 아론기사인데? 뭐야, 뭐하는 깡패들이냐? 7,000원. 아, 믹스마스터가 근데 그 온라인 게임 아닌가요? 아, 스팀 게임인가? 나 온라인으로 들어서요. 온라인인 줄 알았어요. 잡을만한 데가 반스킬이 말고 없어. 애초에 반스킬이 제거했으니까 잡을만하기도 하고, 용병내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고 쑥 떨어지니까 돈 많이 모으면서. 용병내를 안 하는 장점이 이제 공방을 전부 빨아먹는 거니까 괜찮네요. 로스트아크 온라인 게임에 로스트아크 괜찮았는데, 로스트아크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시면은 저는 슈사이어까지만 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 만렙 전에 접던가. 만렙은 재미없고, 만렙 이후부터는 해보니까. 이거 나온 지 꽤 됐죠, 지금? 나온 지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은 거면 꽤 된 겁니다, 저한텐. 지금 1일차부터 하신 분들 아직까지 템 레벨 올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나봐, 컨텐츠가. 만렙 찍는데 2-3일 걸린 사람들이 30일 동안 템 레벨 올리는 거 보면은 솔직히 그거 노잼이야. 아프잖아. 어디서? 아, 야, 잠깐만. 빨라. 야, 아이씨. 아니, 그건 문제 있는데? 야, 붙으니까 안 들어가 딜. 아, 짜증나네. 흑기사 가면 그냥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붙으니까. 도끼도 손잡이는 들어가는데 몸에 걸려. 진짜 걸려. 길어서 그런가? 110이라서? 야, 그렇게 치면 양손부긴 다 안 들어가는 건데. 야, 51이요? 오, 좋은 거 많이 나왔다. 아, 손잡이 팔았구나. 안 먹고. 아, 이거 팔아야지. 노예. 노예란다. 포로. 노예는 내 부하들이지? 야, 세다. 시다 쇼. 날려서도 되냐? 누가 그런 거 끼고 있니? 아, 이런 거 껴야지. 전사답게 말이야. 도끼를 투창. 투창이라도 들어라. 투창이라도 들어라. 할 것도 없어 보인다, 너는. 다른 거 그냥 팔지 뭐. 장갑 같은 거 안 껴. 장갑이야. 주인님도 싸구려 장갑 끼고 있는데. 주인님이 말이야. 레이브스타 어디 갔니? 회사네. 어디 갔냐? 닭돌에서 그런가? 야, 다섯 명 정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서 쏘니까. 보병일 때 싸워서 하필. 1,000원. 야, 돈 잘 모이죠?
와, 미쳤다. 아, 너무 구려, 근데. 능력은 괜찮네. 괜찮네. 불멸자 갑주. 입을 수 있는 거 없니, 좀? 이 그나마 좀 예쁘다. 근데 간지가 안 나서 할 맛이 안 나. 간지 장비가 필요해. 이거 뭐라고 이렇게 비싸니? 야, 대량 멜라틴 화살 좋네, 이거. 일단 가져가자. 그리고 일. 아, 일이야, 그냥? 가져가. 안센 가져야죠. 열심히 써야 된다. 바깥 해야 돼. 기병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게임 치곤 되게 잘 나오긴 했어요.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는 솔직히 온라인 게임 나름 몇개 해봤거든요. 방송으로 한거 말고 옛날에 그거 한 것도 있고 꽤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걸로 얘기하면 정말 잘 나온 것 같은데 만렙 콘텐츠가 좀 그시기하다. 만렙 콘텐츠라는 걸잘안 즐겨봐서 저는 만렙 축제 접었거든요. 이름 뭐니? 안센이니? 안센이지? 지능계죠. 방패 기술해라. 방패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훈련교관 하나 해야겠다. 야, 훈련교관 아니라 훈련교관 없네? 노예기네? 무기숙련 해야겠다, 야. 100까진 찍어야 되니까 찍어놔야지 나중에 잘 싸우니까. 아, 다음 레벨 생각하면 아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 아, 훈련교관 찍어 그냥. 좋아. 또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니까. 로아는 뭐 가끔 하라 그럴지도 모르고. 그쵸?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나 말이 많았구나. 아, 장비 그만 보자. 너무 치졸하다. 다른 데 가서 보자. 같은 데서 계속 보니까 눈 베린다. 그보다 블리자드 어떻게 된 거지? 블리자드 히오스 망했다면서요? 옛날에 나온 소식인데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싶겠지만 그지 하긴 하네. 나 히오스 한번 해볼까 했는데 히오스라는 댓글도 있어서 그럼 뭐 농담인 것 같긴 한데 히오스라는 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되게 없애버린 거는?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히오스 아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거 방어력 몸방도 없는데 새끼 저거 나빠먹었네 갑주 어 망토 달린 거 있어 어 괜찮은데 내 취향인데 옷이 뭐야 내놔 아 투구랑 색깔이 좀안 매치가 안 되네 아 이건 좀 아쉽네 인터넷에 그 리그 없어져서 직업을 잃었다는 댓글 봤는데 너가 입어라 백수 된 거랑은 약간 다르죠 아, 같은 건가? 모르겠네. 근데 그 사람들은 게임 잘해서 다른 게임 해도 다른 게임 잘 하지 않을까요? 오, 약간 무책임한 소리긴 한데 실력이 되면은 뭐 다른 것도 잘하겠죠 뭐. 다르긴 해도. 근데 리그 없어진 건 충격적이긴 하다. 진짜 프로게이머가 하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이제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밑도 끝도 없이 통보는 하고 없앤 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긴 하네. 아, 여기 뭐 드자르가 저걸 먹었냐? 겐춘하냐? 살레온?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거? 42,000원. 나름 장비 예뻐졌는데 지금? 검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도끼나 한마. 아, 너 짧아. 아, 양손 병행하는 거 오히려 약하던데. 아, 너 짧아. 아, 무슨 90인데 양손이야. 양심 있어야지. 60이야 얘는. 마땅히 없다. 그 핫스톤 패치도 했잖아요.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핫스톤 패치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르르르. 아, 나 왜 이렇게 발음이 나오지? 가나다라 와봐서 아자카차 봐. 1, 2, 3, 4, 5, 6, 7, 8, 9, 10. 아, 핫스톤 그 패치 봤나요? 뭐였지? 육성이랑, 아, 그 뭐였더라? 1코 1만 올려주는 거? 어쨌든 그거 두 개 너프에, 아, 솔직히 그 흡혈이 그 검에다가 이제 피흡다는 거랑 그 뭐였어 그게 홀수기사 그거 두 개 없어진 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홀수기사도 나름 썼는데 홀수기사는 솔직히 내가 적으로만 하면 노잼이었어. 그거랑 홀수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쓰더라고요. 그 전진군주 지금 전사로 어제 꿀빨았습니다. 7연승인가 했어요. 전쟁군주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이사로 잡을 때 그 쾌감. 그리고 왕파 없어진 거 너무 좋아. 왕파는 그냥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홀수기사처럼 바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흡입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좋더라고. 그리고 노루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육성. 근데 이거 패치 심하긴 했어. 이번에 야생가는 거죠? 그 10코스트 그 카드 10코스트 5드로 5방어 5소환 그 카드를 그 카드를 너프해야 되는데 육성을 해버렸어. 육성 별로 좋은 카드도 아닌데 그거 아무래도 이제 보상 적게 주려고 한 것 같고 왕파는 너프하기 좀 애매한 카드긴 했는데 왕파를 만약 너프 하면은 이제 가루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좀 심하긴 했지 이번 거. 너무 심한 거는 이번 싸움도 마찬가지다. 야, 심각하다. 어떡하냐 이거. 졌는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죽여줘. 나 죽여줘. 빨리 죽여줘. 그렇지. 나 뭐 한 거냐? 알아서 화내지 마. 블리자드 나는 약간 그 믿을 수가 없는 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디아블로 2 패치도 그렇고 깔 때 CD키 그 등록해 놓은 거 내가 또 입력해서 까는 것도 그렇고 야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걔네들은 손을 뗐어 디아블로 2에. 못된 놈들이. 내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야무치 갑자기 당황스럽게. 레슬리 레벨업 이렇게 레벨업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뻘짓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걔네는 약간 이제 원래 이제 인력을 돈이 안 나오면 빼가니까 뭐 디아블로 2 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자꾸 얘네 걸려 농부들. 그렇다고 너 그거 아직까지 그렇게 해놓는 건 좀 심했지. 디아블로 2는 그렇게 인기 있는 건데. 리마스터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리마스터 한다고 그래서 뺀 건가? 어찌됐건 리마스터 하면 사야지 또. 개돼지기 때문에. 아 근데 블리자드는 망할 수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망테크라는 게 사실 존재하진 않죠. 그냥
망한다고 할 만한 건 이렇게 떨어진 게 뭐 수십조 뭐 그렇게 듣긴 했는데 걔네는 워낙 이제 많이 해먹은 회사기 때문에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방금 딜 들어간 거는?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코피 찔렀는데 딜 들어가네. 아무도 없게 살았다 야. 아, 왜 개판이야 아 진짜. 어우씨 사피해라고? 안 좋아 찌르기 해야 돼. 아 찌르기 0피해야 미쳤어 진짜. 당심 따기 해야 돼. 블리자드는 블리자드기 때문에 아, 블리자드가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솔직히 이게 망할 만한 사건은 아니죠. 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디아블로 모바일이 끔찍하긴 한데 PC로 안 나오는 게 아, 그래도 약간 이제 사건 터진 규모를 보면은 망할 정도는 아니죠. 진짜 망할 정도는 이제 블리자드의 뭐 회장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약간 그런 건 몰라도 아 이거는 뭐 그냥 지들이 술을 잘못 던진 거기 때문에 주사위 잘못 굴렸다고 망하는 건 좀 고반 것 같고. 근데 지들도 이거를 이제 내 생각에는 손익 계산을 했을 거예요. 머리가 좋은 양반들이기 때문에 입장에서 중국이랑 붙어 먹으면 분명 욕을 먹을 텐데 한걸 보면은 손익 계산을 해서 욕을 먹고 뭐 뭐가 떨어져도 중국을 뒷배로 삼으면 훨씬 이득이다 계산을 지금 각을 잡아서 한게 아닐까요? 떨어져서 뭐 지금 그렇다 쳐도 나중에 이제 결과물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딴건 뭐라도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면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해먹지 않을까요? 보다 워3는 이제 중국이 메인인데 17조 손해봤다지만 중국을 중국한테 잘 팔아가지고 뭐 170조를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꺼 아 근데 중국 자본이 껴서 결과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아 사실 블리자드가 우리나라를 신경 쓸까요?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 좀 거시기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된 마당에 왜냐면 되게 싫을만해. 왜냐면은 뭐 세계대회 열어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외국 선수로 나가있고 막 디아블로 만들어놨더니 3 만들어놨더니 다 막 순식간에 깨버리고 게임을 너무 잘하지 오벨이지. 어느정도 잘하는 거면은 약간 이제 밸런스가 맞을텐데 게임을 이제 재밌게 즐기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쉬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렵게 만들면은 외국인한테 또 어려울 수가 있고 코리안 난이도 약간 밸런스 맞추기 어려우니까 약간 마음이 있을 거야. 아, 좀 꺼졌으면 좋겠다 한국인들. 어 지금 기껏 만들어놨는데 막 다 때려 부수고 다니고 야,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전에 그 무슨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안 즐기고 뭐 자기 이게 목적만 달성한다고 막 있잖아 햄스터 그림 햄스터가 막 위로 부수고 다니는 그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보니까 그렇게 깔만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플레이가 있는 건데 이 새끼들 이제 밉보였어 우리는. 저 새끼들 우리 싫어해. 이게 낫겠지? 아니야 아니야 저게 낫겠다. 레벨업 했니? 아 힘 7 찍었구나 너. 언제 찍었대? 기억도 안 난다 야. 타이밍 솔직히 뭐 쟤네 입장에선 중국만 업으면은 우리나라 신경쓰기 좀 그지기 하지. 아무래도 인구수가 있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게임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손을 뗄 만한 게 가장 큰게 그거잖아요. 셧다운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프로 대회인데 셧다운제 때문에 꺼진다고 뭐 닥돌해가지고 진 것도 있지 않나요? 아, 우리나라는 너무 게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기업 입장에 손대기도 좀 거시기 하겠다. 게임 이미지는 안 좋지. 게임 팔면은 약간 이제 바보다 까까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중간이 없는 것 같긴 해. 게임 소개 영상 같은 거 봐도 칭찬하는 것보다 일단은 덮어놓고 욕하는 것도 많고.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 사실 까는 게더 쉽거든요? 칭찬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도 뭐 깔라 그러면 입에 말이 쫙쫙 붙어. 욕할 건 되게 많아. 아, 중국 그거요? 그거? 아, 중국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거는. 그거는. 중국의 그 사건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는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빼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고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안 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손을 떼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려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애매하죠. 안 된다고 할까? 중국 자본을 받았는데. 아니, 그럼 되게 웃기겠다.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야? 안 된다 그러면은. 야, 우주선 21이야? 대박이네. 야, 뭐 찍어야 되지? 힘 찍어야겠지? 18인데 민첩? 당근이 뭐 찍어야죠? 나도 모르겠다. 근데 중국 그건 너무 충격적이긴 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심하긴 했다. 정확히 모르거든요, 제가. 예, 어떻게 된 거, 정확히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나구나 이거. 나도 66. 야, 쟤 벌써 18이야, 안센. 18놈이. 난잘안 죽으니까 나 위주로 찍고. 날잘안 죽는다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죽으면 안 싸우니까 안 나아지면은. 중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가 않다. 고어한 영상 보면 막 길에서 막 칼로 막 살인나고 그러는 거 보면 거의 다 중국 아닙니까? 아. 외국에서 총기 사고 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칼로 죽는 게더 많은 것 같아. 느낌만 보면은. 무시무시한 동네야. 근데 저는 근데 중국 자원받은 게임이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중국 표절 게임들이, 나는 그거 보면서 내 어이가 없는 게, 표절 게임이면은 게임을 운영을 못 하잖아요. 표절이 신고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실제로 표절 게임들을 제가 유튜브 해봤잖아요, 별무사 하면서. 근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표절 게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뽑아내면서, 게임을 없애면서. 보면서, 야, 이 새끼들 진짜 미친놈들이다. 정국복보다 반칙이 더 많아. 아니, 나 중국 걸 그렇게 나온 거 보고 표절 게임. 야, 저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제대로 만들면 꽤 재밌게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표절만 저렇게 하나. 표절의 나라야, 표절의 나라. 근데 중국이 내가 보기에는 걔네가 능력이 없지 돈이 없진 않은 것 같으니까. 걔네 돈으로 능력 있는 분리자다가 게임을 만들면 잘 만들 것 같긴 해요. 적재적소지 뭐. 중국 표절 게임 컬을 보고, 네, 그런 회사에서
하스톤 같은 게임이 안 나왔다는 게 블리자드급 게임을 만들어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더라고. 표절 해먹는 클래스를 보니까 표절을 뽑아내는 클래스를 보니까 진짜 각 잡고 잘 만들 것 같은데 못 봤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3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픈 전에 해봤나? 오픈 전에? 오픈 전에 하고 오픈할 때 못 해봤나? 그때? 바빠서? 아, 뚜껑 줘야지. 이제 이거 저거 줘야겠구나. 근데 어떻게 진짜 그렇네? 신기한 놈들이야, 걔네 보면은. 잘 만들 법한데, 슬슬 게임을. 걔네는 뭔가 약간 이게 그게 없어. 중국 애들은 약간 자존감이 낮나봐. 되게 뭐 맨날 중국 최강이다 이런 거 같은데 그것도 약간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지들이 게임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잘 만들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제 적절하게 표절해서. 근데 적절한 게 없어. 그냥 다 그냥 포켓몬이야 갖고 와. 심지어 게임 이름도 포켓몬을 표절하면 약간 이제 주머니 개인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켓몬이야. 포켓몬 레전드. 그거 표절 맞았나? 나는 그 얘네 보면서 이름도 포켓몬이고 포켓몬 똑같은 게 나오니까 표절 게임인지 헷갈려. 이제 보면은 표절력이 상상을 초월해. 빨리 레벨업 해야겠다. 아 동료요? 아 다 모았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저거? 나 많이 죽어서 좀 깝깝한데? 불안한데? 동료들이 세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쟤네랑 비빌 정도로 세지는 않거든요. 약한 애들은 뭐 센 놈들은 영원히 세고 약한 놈들은 약하니까 불안하다. 이 조합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양은 두 배인데. 아 너무 많다. 여왕약 달자가. 어우야 쟤. 어우야 상륙지다. 너희끼리 가라. 나 죽을 것 같아 왠지 가면은. 너희끼리 가. 아 뭐 예뻐지지 않았나요 캐릭터? 아 이건 줌이 안 돼서 썸네일 찍기가 너무 힘들어. 아 썸네일 찍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둡기도 하고 맵이 초원에서 찍으면 예쁜데 아 맵이 너무 구리다 야. 사실 중국에 약간 기대가 있거든요. 이런 말하기 뭐한데 중국이 뭔가 재밌는 걸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돈 있으면 다 되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야 잠깐만. 아무 생각 없었어. 중국 생각하느라고. 중국 때문이야. 레인이랑 둘이 힘을 합친다면은 아, 나 등이 비었어. 나 등 비었어. 등 비었어. 빨리 잡아.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뭐 하는 거야? 때려 때려. 그래. 근데 아이. 아. 됐어 쫓아냈어. 나 여기서 영웅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목숨 걸고 막 싸우는데 맨날? 혹시 내가 모르는 중국 게임 중에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를 뿐이지 꽤 괜찮은 중국 게임이 있지 않을까요? 나올만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우리나라 로스트아크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뭐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거시기에 외국인들이 중국인 게임 막 중국어인 거 막 가서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로스트아크급 게임이 안 나온단 말이야? 중국에서? 내가 모르는 건가 진짜? 모르겠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많은 거 맞긴 하죠?
걔네들의 행보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알프 판대 숨겨놓은 거 아니야? 율리야 열심히 싸워야 돼. 바깥 해야 된다. 야, 근데 어떻게 쟤도 이기는 게 없다? 겸친 잘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 뭐냐, 정체가? 400명을 데리고 있냐, 쟤 뭐냐? 나름 지금 모이고 있고, 겸치도 먹고 있고. 벌써 2시간 넘었어요? 어휴, 되게 많이 지나갔네, 시간. 야, 잡기 좀 애매해. 근데 병사가 모인 데가 자투로 잡을까? 자투가 날것 같은데, 오히려? 아, 세긴 한데, 이렇게 개싸움 할 거면은 그냥 자투 잡자. 자투가 주는 건 비싸니까, 장비 비싼 거 주기 때문에 선호하거든요. 운 좋으면은 놀돌이랑 친목도 다지고. 레인경 17을 좋아요. 훈련기관 아, 찍혀있네요. 아, 내가 다이에브 걔를 훈련기관 안 찍어줬구나.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왜 그랬어? 아, 제일 중요한 건데 다이에브를 안 찍어줬네. 내가 궁수를 줬나 봐. 아, 큰일났네. 제일 중요한 앤데, 걔가 이제 훈련기관이 가장 잘 들어가는 레벨인데, 상위 레벨 빼고 올라가면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아, 근데 안 찍어버렸네, 그거를. 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되냐 이거? 아, 레벨 좀 올려보자. 후스카 무조건 해야죠. 랜스 차징 생각하면은 기마하고. 아, 근데 뭐 도끼 자체가 뭐 길지가 않으니까 이 게임이. 도망가니? 잘 봐야 된다. 잘 봐. 1대1로 싸워, 1대1로. 그렇지. 딱 뭉쳐 싸우면 이득이야. 보병이랑 보병대 기병은 뭉치면 이득이기 때문에. 아, 자, 뭉쳐서 그냥 받아내면 돼. 첫타만 버티면 돼. 그렇지. 첫타만 아프고. 그렇지, 우리 존이지 이제. 당신 따는 거야. 당신 따게 힘내야 돼. 그렇지. 이 교환비지, 그렇지. 전쟁군주가 제일 위험하다. 내 뒤. 잡아봐 얘 좀, 그렇지. 어디선 마. 어디서, 그렇지. 야, 나 포란만 쓰는데. 한손 찍어놓고. 아, 야, 잠깐만. 딱 써, 마. 그렇지. 넌 짧아서 안 닿지. 어우, 야. 좀 내리면 안 되냐? 그렇게 든든하네, 말까지. 그렇지. 어딨어. 무조건 와야지. 자투는 무조건 와야지. 자투는, 진입의 본능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자투놈들은. 질주 본능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투는 와야지. 그렇지. 아, 너무 좋은데? 나 그냥 포람 할까? 포람 매력 터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투랜스다. 아, 갖고 싶다, 너무. 쓰고 싶은데 내가 쓸 수가 없네. 아, 힘이 안 되네. 힘이 없어. 야, 장비 좀 봐라. 야, 4짜리 9분 화살? 9분 화살인데 4야? 역시 자투야. 샵으로 나오고요. 몇이니? 10. 괜찮은데. 아, 이거 입혀줘야겠다. 방패도 하나 나왔네. 역시 자투야. 안센 너였냐? 방패 쓸수 있는 거? 아니네. 레슬리였나? 야, 방패 하나 줬었는데 누구? 너 아니었어? 아, 갑바 바꿔주고요. 아, 힘이 안 되지. 샵으로도 못 들잖아. 아, 왜 이렇게 찐따야 얘는.
방패술 0이네? 방패술 찍어. 너였냐? 너가 방패술이 몇이었냐? 아, 되네. 너도 해야겠다, 야. 몸까지 해서 잘 싸워야 돼. 이 정도면 괜찮아지. 너다. 너도 활 써야 되니까 활 되긴 하냐? 당연히 일이 있네. 슬슬 완전체 다가가고 있어. 좋아. 조합 괜찮은데? 살레온을 데려가고 싶은데 살레온은 좀 오래 걸리니까 키우려면은 아싸리 용병을 데려가죠. 용병이 좀 빠르기도 하고. 자투 잡아야지. 자투랑 친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중립 영웅 못 먹으니까 얘로. 쟤 먹을 만큼 세지도 않고. 나 중국 얘기만 하다가 지금 게임 시간 다 갔거든요. 어떡하죠? 중국을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것만 남겨놔. 나도 모르게. 아 근데 그렇잖아 님들. 중국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냐?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 왜 디자인 저래? 입고 싶었는데. 아 이게 아 디자인 좀 봐. 아 근데 디자인 나쁘지 않다 의외로. 그냥 질러? 아니야. 방으로 1박 차이 안 나. 아낀다. 놀도로 침묵할 때까지 침묵을 진행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때는. 천둥부정 한 명만. 그렇지. 되지? 뭐야 이거 밀집도야. 무조건 밀집 싸움이야. 뭐야 무조건 밀집해야 돼. 일단 건방으로. 어, 잘 받았다. 야, 기병이 받았다. 대박이다. 아, 야, 잠깐만. 잠깐. 잘 썰어봐. 그렇지. 어쭈? 그렇지. 야, 말 치워. 아, 와야 돼. 아, 자투는 올 수밖에 없어. 자투는 불나방이야. 물 수밖에 없어. 아, 어디서 활 쏘는 척해. 어차피 보게 돼 있어. 군기병 중에 유일하게 활 쏘다가 돌진하는 게 자투야. 올 수 있어. 각만 잡히면 찌르다고. 제가 죽어도 찌르는 상남자들이기 때문에. 오잖아. 슬슬 간 보잖아.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간 보지. 그치. 보통 군기병이면 도망가면서 활로 쐈을 텐데. 역시 자투야. 사나이들의 직업. 아, 짐말 무조건 데리고 다니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짐말 데리고 다니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도 많이 데리고 다녀요. 지금은 없지만. 아, 지금은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말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되면 좋겠는데. 와, 잘 나온다. 야, 템 좀 봐라. 여기까지만 먹자. 캬, 역시 자투야. 자투만 한 거 없지. 안슬 레슬리 안 되지. 키베라 율리아 한번 가자. 창 빼. 뚜껑 있고 갑주 있고. 아 신발이 구리네. 일단 이걸로 바꾸자. 돈 주고 산 거긴 한데 자투만 하진 않네. 또 활들만한 애 없나? 레슬리 알리샤. 알리샤 너 못 들지. 넌 당연히 못 들겠지. 어 장비 좀 바꿔주고. 아 보낼만한 게 없네. 알리샤는. 아 이제 누가 없었는데 내가. 넌 좀 보자. 아 이런 끼고 있었어? 아씨 수준 진짜 미개한 것 보소. 활은 장궁이야? 장궁이 더 구리네. 말 탈래? 아 이 화살 애매하네. 이거 그냥 가져라. 어 애매하다. 송곳촉 양이 많긴 한데 말도 탈래?
말도 타라 그냥 궁기병에 궁기술로 찍혀 있냐? 레이브스턴이 궁기병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기마 궁술이 하나 있네요. 있으나 많은데 이 정도면. 아 그래 열심히 써봐. 아 근데 난 오늘 블리자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원래 노가리 까는 방송이거든요. 아 블리자드는 모르겠네요. 나 블리자드는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블리자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블리자드가 워낙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해놓은 읽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블리자드 안 망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자투 잡아야겠다 내일은. 괜찮네. 나는 도끼 먹으려고 이제 잡았는데 아, 너무 안 나와. 오늘 이제 정산해야죠. 아 2부도 할까 그냥? 아 2부는 모르겠습니다. 때되면 하는 걸로 올리고 올려주고 일단 파이어즈 베이는 보병이 좋아요. 올릴 게 없네. 방패 주자. 방패 들어야지 너도 이제. 사나이가 방패도 안 들면 어떡하냐. 말 탈 수 있냐? 당연히 죽겠지?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야 뭐 사체식 타니? 그냥 말 타고 죽어. 너도 탈 수 있냐? 탈 수 있네? 다 탈 수 있네 거의? 율리아는 장궁이잖아. 레슬리도 탈 수 있니? 아, 또 장궁이냐? 단궁이지? 되냐? 다 타! 나중에 바꿔줄게. 율리아는 나중에 바꿔주는 걸로 하고 지기스문트는 안 되잖아. 얘는 지상에서 싸울 수 있냐? 무기가 안 되네. 얘는 안 되고 얘는 둘 다 안 되네. 뭐 이렇게 가는 걸로 당장은. 기병은 뭐 얘네 솔직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약한 애들은 딜이 안 바뀔 거예요 거의. 뭐 자투 좀 바뀔 만한 애가 있긴 한데 그냥 내려 말 죽어서 말만 남겨. 그냥 말이 남아서 바리게이트 해줄 거니까 적당히 그냥 못방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일단은. 네, 2부에서 마블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블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겨서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2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썸네일 각을 못 잰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 하는 걸로 뿅! 아...